셰프의 요리 비법을 함께 배워보는 즐거운 요리 시간이죠. 오, 이 맛이야 시간입니다. 네, 김정민 리포터, 오늘은 나들이 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맑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이 산으로 나들이 계획 잡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가을을 100%도 아니고 무려 200% 즐길 수 있는 가을 나들이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는 가을산과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가을 나들이 음식의 모든 것 지금 함께 하시죠. 또 거꾸로 했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거 내보내시면 안 돼요. 또 많이 혼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맛. 울긋불긋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 음식.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만끽하는 가을의 낭만과 입속에서 느껴지는 가을의 맛.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공개합니다. 바람이 솔솔 선선한 가을의 어느 날 도서관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이래봬도 한때 독서의 여왕이라 불렸거든요. 선이야. 주말에? 토요일 시간 돼. 산에 가자고? 좋지. 가을 하면 또 피크닉 아니겠어?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에서 독서 산매경이나 빠져볼까 했건만. 이 책에 왜 그림이 없어? 갑자기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캠핑? 좋지. 이번 주 완전 괜찮네. 그래, 좋았어. 일요일은 캠핑. 산행 또 캠핑까지요. 네, 이렇게 저의 주말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 나들이 일적으로 꽉 찼는데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 그 많은 피크닉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죠? 도와주세요, 셰프님. 셰프님, 네. 저 오늘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저 정말 오늘 셰프님 도움 너무 필요해요. 이게 뭔데요? 아니, 이제 뭐 어디 나들이 간다고 저한테 다 요리를 하라는데 제가 요새 셰프님한테 요리 배운다 했더니 다 저한테 요리 만들라고 하잖아요. 공짜는 안 돼. 500원 내지. 궁금하면 500원? 안 궁금하면 100원만 내도 될까요, 셰프님? 500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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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드려야지요. 그럼 오늘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겠지만 비빔밥을 늘 식탁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에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갈 때는 김밥이나 간단한 뭐 과일 이런 것만 챙겨갔었는데 비빔밥은 한 번도 안 챙겨갔네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 기대되는데요. 네. 만들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상추로 싼 비빔밥과 과일 도시락의 재료입니다. 맵쌀과 애호박, 도라지, 소고기 우둔, 불린 고사리 등을 준비해주세요.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설레는 피크닉에 어울리는 요리, 상추로 싼 비빔밥과 과일 도시락. 먼저 애호박과 고사리, 표고버섯 등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소고기는 잘게 점입니다. 이 거무스름한 것의 정체, 바로 셰프님의 히든카드, 튀긴 다시마인데요. 생 다시마도 아니고 튀긴 것을 비빔밥 재료로 사용하다니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준비한 재료들을 팬에 달달 괴롭히듯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가장 감동 깊었고 눈물 났던 게 이 한식 기내식에 비빔밥이 올라온 거예요. 기네스북에요? 외국인들한테 큰 인기를 얻은 기네스북이요? 기네스북이요?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네네. 저 귀가 안 좋을 때 먹을 음식은 뭐 있나요? 물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때부터 무너지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소한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 가운데 다 볶고 난 후엔 이렇게 밥 속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투하시킵니다. 여기에 비장의 무기, 튀긴 다시마도 으깨서 넣어주고요. 고추장까지 넣어 요리조리 골고루 비빕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말아 상추에 싸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이걸 띄워줘야 돼. 주먹밥 같은 비빔밥이군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그래요. 한 번에 잘하면 제가 아니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셰프님? 네, 안쪽으로 들어. 아,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안 해봤으면 망신당할 뻔했어요, 친구들한테. 100번 보는 거보다. 그렇죠. 한번 해보는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저는 항상 입으로 배우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일 하나를 깎을 때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셰프님. 마치 신들린 듯한 손놀림입니다. 매콤한 비빔밥과 아삭한 상추의 맛있는 만남. 여기에 상큼한 과일까지 더하자. 짜잔! 상추로 싼 비빔밥과 과일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네요. 네. 셰프님, 그럼 네. 두 번째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방금 전에는 산으로 피크닉 가서 먹으면 좋을 요리를 만들어 봤다면 이제는 산에 캠핑 가서 먹을 요리 만들어 볼 텐데요. 캠핑이라는 것이 뭐 얼큰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제철에 나는 굴, 또 제철에 나오는 새우젓을 중에서 굴 두부찌개를 좀 만들까 합니다. 굴 두부찌개의 재료입니다. 굴과 두부, 새우젓국, 소금, 실파, 홍고추 등을 준비해 주세요. 가을 산 나들이 그 두 번째,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낭만 가득 캠핑에 어울리는 요리, 바로 굴 두부찌개인데요. 굴도 제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먼저 굴을 소금물에 씻고 두부와 실파, 홍고추를 손질하여 썰어줍니다. 이제 굴이 지금 소금물에 씻혔으니까 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소금의 양을 조절해야지. 아... 우리가 보통 찌개 끓여서 소금을 넣으면 짜서 안 돼요. 나중에는. 네. 다음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센 불에 끓이다가 새우젓국으로 간을 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등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완성! 사실 산에 갈 때 재료 같은 걸 많이 챙겨가다 보면 이게 약간 욕심이 생겨서 가방만 무거워지고 예. 다 먹지도 못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쉽게 빨리 끓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산에 갔을 때 버너가 한계가 있는데 오래오래 찌개를 끓인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고 빠른 걸 선택했는데 하긴 두부와 굴은 살짝만 끓이면 걸로. 되니까요. 네. 네,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뜨끈한 국물과 신선한 굴, 부드러운 두부가 만났다. 굴 두부찌개가 탄생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가을산 나들이 음식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렇게 오늘의 요리 두 가지가 완성됐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인 법. 이제 시식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셰프님. 네. 오늘은요, 가을산 나들이 갈 때 가져가면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안 먹어보면 서운하죠? 네, 다 드시고 가셔야죠. 아, 그럼요. 첫 번째 요리, 상추로 싼 비빔밥을 한 입에 넣는 순간. 여기가 바로 산이요. 내가 바로 신선이다. 셰프님도 한 입 쏙. 고기도 들어있고. 채소도 들어있고 막 더덕, 도라지, 고사리. 고사리. 애호박. 네, 막 이것저것 막 무척 많이 들어있어서 와, 푸짐한데요. 이거 하나 먹었는데 벌써 약간 배불러요. 이어서 두 번째 요리, 굴 두부찌개도 먹어봤는데요. 셰프님, 뭔가 뽀얘진 것 같고 부들부들해진 것 같고 이 굴을 먹으니까요. 아까 이 굴이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아, 저 진짜요. 약간 좀 반짝반짝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예로부터 그 미인들이 그 바다의 우유라고 해서 네. 굴을 많이 애용했어요. 근데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네. 좋고 여러 가지 아주 완벽한 음식입니다. 셰프와 함께하는 맛있는 코너, 셰프가 떴다. 이번 주에는요, 가을산 나들이에 먹으면 좋을 요리 두 가지를 만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요리 만들어보시면서 가을의 맛과 멋 풍성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 200% 즐기기에 딱 맞는 나들이 음식의 모든 것. 상추로 싼 비빔밥과 과일 도시락, 그리고 굴 두부찌개가 떴습니다. 울긋불긋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입으로 느끼는 순간,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기분. 즐거운 가을산 나들이 이젠 입으로도 즐기세요. 네,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 갈 때 주부님들 고민 많으실 것이고 또 결혼 안 한 여자분들은 남자친구와 피크닉 데이트 갈 때 이 체크미 돗자리 깔고 나무 바구니에 도시락 준비하고 싶은데 문제는 누가 뭘 만드냐 이거죠. 네. 그런 고민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을은요,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산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가을이라고 해서 방심했다가는 식중독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들이 갈 때 김밥을 많이 싸가잖아요. 하지만 이 김밥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오늘 알려드린 상추로 싼 비빔밥과 과일 도시락 만들어 가시면 최고겠죠? 네. 뭐 식초 들어간 음식들이 음식 상하는 것도 방지해주고 상큼해서도 좋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피크닉 음식 소개해준 김정일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